음지의 래퍼를 발굴하자. 음레발 음레발 음레발. 네, 오늘 음레발 6화 던킨 도너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오. 누와 천국이 따로 없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만난 거는 이렇게 처음이라서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어색할 수도 있는데. 아, 어색한가요? 네? 아, 안 어색해요? 아, 편한데 되게. 아, 그래요? 오늘 그럼 막 가는 분위기로. 얼마 전에 싱글 발매하셨잖아요. 싱글 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제목은 이제 누워란 곡인데요. 요즘 사회가 각박하고 힘들잖아요. 음악하기에도 돈 벌기도 힘들고, 우리 같은 이제 음지의 래퍼 그런 사람들한테 힘든데, 딱 집에 와서 피곤한데 눕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누워예요. 그래서 이제 피처링으로 이제 유명하신 이제 달지님께서 피처링을 하셨는데 또 굉장히 잘 해주셨고 좋습니다. 올해 초에 또 이제 정규 앨범 나오신다고. 네네. 정규 앨범도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정규 앨범 이름을 말씀드리면 던킨 도너 1호점이에요. 특별한 주제가 있는 정규 앨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고 음악적인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다양한 스타일들의 곡들이 있고 기존에 냈던 곡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는 좋게 들었습니다. 타이틀 곡만 들었지만 총괄 프로듀싱 해주신 분도 상당히 실력 있으신 분이고. 약간 동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좀 있다. 네. 여기도 동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 네. 동현 아닌가요? 저희 같은 디귿이시죠. 아, 디귿 초성이 약간 좀 그런. 히읗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좋다. 나도 히읗. 아니요. 던킨 도너로. 던킨 도너. 많이 가셔도 돼요. 첫 번째 당연하게 약간 자기소개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름의 뜻. 저희는 합쳐서 던킨 도우너고요. 저는 던킨이에요. 그리고 여긴 도우너. 그래서 던킨 도우너.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별명이 도우너였거든요. 약간 그 도우너 그 만화 캐릭터 닮아서 도우너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이름 어떻게 짓지 하다가 그냥 도우너를 한 거고. 네. 집을 이제 같이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집을 가다가 던킨 도우너 가게가 있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걸 보고서 그냥 제가 장난식으로 우리도 그냥 할 거 없는데 던킨 도우너로 할까 이랬어요. 그때 들으면 웃겼는데 이게 진짜 괜찮게 들린 거예요. 던킨이라는 이름이 그 덩크인. 아~ 농구를 되게 네, 농구 좋아해가지고 네. 딱이다 해가지고 이제 또 찾아보니까 던킨이 적시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다 지지게 하겠다. 아 근데 많은 래퍼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 계기 같은 걸 듣게 되는데 다들 결국엔 나중에 다 끼워 맞추는 식으로 다들 이름을 짓고 나서 이렇게 하겠다. 음악을 하게 된 계기와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기억해요. 15년 1월 맞지? 15년 1월부터 저희가 장비 사고 이제 음악을 시작했어요. 만난 거는 군대에서 만났어요. 아 근데 군병원에서 만났어요. 네? 군병원에서요? 얘는 공군이었고 전 육군이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 인연이다. 둘 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만난 거죠. 앞자리에 있었어요. 갑자기 너 뭐 노래방에 가재요? 얼마나 노래 잘하네요.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아 노래방을 노래방에 가자고 하지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같이 갔는데 갑자기 이 친구 랩을 하더라고. 그래서 좀 놀랬죠. 그냥 되게 잘한다 그냥 되게 독특하다 목소리 그렇게 있다가 이제 친해진 거 나오면 음악 같이 하자 하고 이제 1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진짜 왔어요. 서울에 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하면서 음악 시작한 거죠. 다음 지금 이제 던킨 도너만의 추구하는 음악의 색깔이 있다면 딱 들었을 때 이거 하고 싶다 하면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타일 안 가리고 근데 두 곡 좀 따졌을 때는 밝고 신나고 신나고 뭐 되게 편하고 약간 긍정적인 느낌을 낼 수 있는 그 좀 따릉이 나올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왜냐면 솔직히 이걸 지금 했지 하면서 이거를 그냥 포기해서 그냥 조져버리니까 저희가 음악할 때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하나 사물이나 뭐 이런 걸 보다가 갑자기 키워드를 딱 잡고 뭔가 곡으로 쓰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단어나 뭐 이런 것들 맞아요. 뭐 메로나 막 이런 거 그런 거 진짜 많아요. 메로나 진짜 메로나 진짜 하루 만에? 솔직히 그쪽 측에서 연락 오는 거 기대하고 쓰신 부분도 있다 없다 연락도 진짜요? 아 진짜요? 메로나 한 박스 받았어요. 오 대박. 우리도 쌍쌍포 하자 그러면. 본인이 즐겨 듣는 아티스트와 롤모델 그리고 추천곡. 저는 아이유 좋아해요. 아이유? 되게 솔직한 되게 진짜 저는 너무 좋아요. 최근 들어 아이유 노래 많이 들어요.
원래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진짜 헤이즈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게 얼굴 보고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잖아. 맞는데 아니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 아, 아이유도 얼굴 보고 좋아하시는. 저 제 스타일이기는 아이유. 그것만 보고 좋아하지 않는다. 네, 그것도 좋은데 추천곡을 한 곡 말씀해 주시죠. 헤이즈 님의 언더워터라는 노래. 아, 그렇죠. 아, 그, 맞아요. 나나 지금 잠수 중이야. 그 노래. 네, 그 노래. 네, 맞아요. 그 노래가 되게 그때도 공감도 되게 많이 되기도 했고. 네. 저는 두 명 있어요. 너무 뻔한 다들 뭐 많이 생각하는 아티스트일 텐데 켄드릭 라마랑 빈지노거든요. 아. 실력적인 면에서는 켄드릭 라마를 진짜 완전 좋아하고 곡 스타일이나 그런 거는 이제 빈지노를 엄청 좋아하죠. 빈지노는 가끔 막 보면 어떻게 이런 비트에 이런 가사랑 플로우를 쓰지 약간 이런 거를 래퍼들의 래퍼잖아요. 그죠. 래퍼들의 추천곡은 켄드릭 라마는 이제 켄드릭 라마 피처링을 한 건데 BJ 더 시카고 키드의 이제 더 뉴 큐피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전에 작년인가 그래미 거기서 켄드릭 라마 라이브 했을 때 진짜 멋있게 그 영상 진짜 1일 켄드릭 했었어요. 다음 질문. 본인 가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 저는 이제 저희 싸클에 있는 곡인데 정규에도 담긴 곡이에요. Still I don't know about me 라는 곡인데 거기에 이제 가사에 공대생에서 찾은 건지 엇나간 건지 헷갈리는 나의 모습 그게 유발하는 정신질환과 해방감 난 그 사이 어디쯤 이란 가사가 있어요. 왜 그 가사를 가장 좋아하냐면 그때 당시에 저의 감정? 제가 느낄 수 있는 그거를 그냥 최대치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진짜 지금도 사실 그런 감정이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했나 못했나 그거를 이제 항상 막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다가 이제 그런 주제의 곡을 이제 쓰기로 해서 가사를 썼는데 잘 쓴 것 같아요. 그냥 제 감정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음악을 한다고 하지만 음악만을 업으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이런 위치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이제 딜레마라고 하죠. 갈팡질팡하고 그런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신 거잖아요. 그죠. 아, 저는 뭐 가사적인 뭐 의미 이런 거보다 스킬적인 부분에서 저희 이것도 정규 앨범에 들어가는 건데 키피럭이라는 노래 거기서 우린 9192인데 9192가 있어요. 공연할 때 되게 터지는 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솔직히 별 생각 없이 짠 거긴 한데 뭔가 라인상 되게 던킨 도너만의 밈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 가사를 그게. 여러 곡에서 몇 번 썼어요. 그게 이제 형이 처음에 그 가사 딱 생각해가지고 와가지고 썼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가사는 우리의 약간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죄송한데 저 화장실만 빨리 갔다 오세요. 아 네네. 형님 본인 가사에 비리신. 본인이 참여한 곡 혹은 본인 곡 중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음악. 저는 저희 믹스테이프요. 첫 번째, 두 번째 믹스테이프 둘 다. 이걸 제가 왜 좋아하냐면 지금 이제 정규랑 뭐 피처링 이런 거 하는 것들 보면은 실력적으로는 솔직히 그게 훨씬 낫죠 그때보다. 근데 이제 이제 그때 믹스테이프 되게 그때만의 감성. 네, 완전 때묻지 않다 해야 되나? 남들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여실히 담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완전 진짜 음악 별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력은 없지만 되게 백지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 중에서 딱 대표곡 한 곡을 딱 대표곡 이제 플라이트라는 노래인데 저는 이거 제 벨소리까지 해놨거든요. 아직까지 벨소리인데 가사적으로도 제가 되게 1차원적인 가사를 좋아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음악을 시간이 지나도 들을 수 있다는 노래를 만드다니. 저도 두 개인데 하나는 저도 그 예전 믹스테이프에 있던 마지막 수록곡으로 엔드라는 그 노래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좀 시도인 것도 있었어요. 벌스만 나오는 되게 긴 벌스가 32마디인가?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믹스테이프를 저희가 두 장을 냈는데 두 번째 믹스테이프에 있는 마지막 수록곡인 거예요. 제목도 엔드예요. 근데 그 엔드가 A가 이렇게. B랑 A랑 합쳐진 끝 그리고 그런 거죠. 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닌 거죠. 끝이긴 하지만 끝이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고 우리 힘으로 뭔가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래 좀 애착이 크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솔로곡 나도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애착이 많이 가요. 큰 생각을 많이 하고 쓴 건 아닌데 그 당시 좀 감정이 아 진짜 성공하고 싶다 제 친구랑 전화하다가 뭘 얘기하는데 아 나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실 나왔어요. 그 키워드가 나도라는 키워드가 그러니까 얘도 뭘 하고 싶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게 하고 싶어 이 뜻인 거죠. 성공도 하고 싶고 지금 내 상황 자체도
힘들고 나이도 먹고 있고 막 그런 가사들을 사실 뭐 꾸미지 않고 그냥 진짜 말 제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썼거든요. 그리고 공감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DM 와가지고 막 진짜 그거 듣고 울었다 막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조금, 엄청 뿌듯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좀 좋아요. 그런 그만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이 읍내발의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감은 재밌었어요. 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편안해. 솔직히 조금 쫄았거든요. 왜냐면 어색하기도 하고 저희가 카메라만 켜지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얼굴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오늘 말 잘 되게 잘하신 건데. 근데 이상한. 네. 저희도 생각 정리가 좀 되는 거.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이제 거의 목표예요. 네, 저희가 이제 뜻한 부분이에요. 아티스트들도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 생각 정리가 된다는 부분이. 정규를 낼 거고 곧 나오죠. 그쵸. 곧 나오죠. 곧 나오고 2집을 바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아 정규 2집을 바로. 네, 그때는 더 이제 더 스펙트럼이 넓게 더 좋은 음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키스를 뛰어넘는 중. 오. 그런 말. 왜 우리가 성경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내발 6화 던킨 도우너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던킨 도우너 싱글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 나올 이제 정규 올해 초에 꼭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진짜 나오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떤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행보 꼭 지켜봐 주시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의 행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Button 딸깍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딸깍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딸깍 눌러주세요. 구독 받고 좋아요와 댓글까지 클릭 클릭.